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쉴 수 있도록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열매를 주었습니다. 어른이 된 소년에게 나무는 집을 짓고 배를 만들라며 가지와 줄기도 내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노인이 되어 돌아온 소년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던 나무는 노인이 된 소년이 쉴 수 있도록 잘린 밑동을 내어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인데요. 현실 세계에서도 나무는 인간에게 한없이 제 자신의 무언가를 내주는 존재입니다. 공기를 맑게 해주고 나무 그늘이 되어줘서 저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도심 속의 휴식 같은 존재로 건물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의 풍경을 아름답게 하죠.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어 소중함을 잊기 쉬운 존재 중 하나가 나무이기도 한데요. 인간에게 언제나 넉넉한 품을 내주는 나무를 만나봅니다. 광릉숲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국립수목원은 천연림으로 조성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거대한 규모의 원시 자연 공간입니다. 이곳에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나무를 통해 뚜렷이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목원 입구 가까이에 서 있는 개수나무. 역시 가을 맞이가 한창인데요. 하트 모양을 닮은 개수나무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목원의 많은 나무 중 특히 가을철에 유난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나무가 바로 이 개수나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 이 개수나무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그 향기가 나죠? 네. 아, 이게 어떤 향기인가요? 한번 전부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향기가 나죠? 오, 달콤한 향이 나죠? 예, 달콤한. 예, 솜사탕 카라멜 향이 난다 그래요. 이게 공원이나 수목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개수나무는 단풍색이 짙어지는 가을이면 달콤한 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그 향의 정체는 잎속의 특정한 성분에 있습니다. 개수나무는 이렇게 단풍이 들 무렵에 달콤한 향이 나는데 그것은 잎에 있는 메가당 성분이 수분이 밖으로 증발되면서 농축이 되면서 요 무렵에 짙은 좀 더 짙은 그런 달콤한 향이 나는 겁니다. 개수나무뿐만 아니라 늘 가까이에 있어 우리가 모를 뿐 나무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인데요. 나무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나무는 다년생 식물로 풀과 구별됩니다. 나무의 줄기는 땅 위로 계속해서 높게 자라며 그 굵기도 해마다 굵어지는 비대생장을 하는데요. 이는 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해가 가면서 점점 굵어지는 거죠. 나이테가 생긴다는 얘기고 풀은 매해 죽기 때문에 처음에 난 그 굵기 그대로 더 이상 굵어지지 않고 매년 죽고 새로 나는 것을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비대생장을 하는 줄기는 아래로는 식물의 뿌리와 연결되고 위로는 잎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줄기의 단면을 살펴보면 중심에서 주변부로 가면서 심, 심재, 부름켜, 체간부와 나무껍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줄기의 단면에 보이는 동심원은 나무의 나이를 나타내는 나이테로 각각의 동심원은 1년 동안 자란 나무의 층을 뜻하는데요.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는 계절에 따라 세포 분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세포 분열이 왕성한 봄과 여름에는 세포벽이 얇고 조직은 성그러 넓은 면적의 연한 색으로 보이는 반면에
가을부터는 성장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세포벽은 두껍고 세포의 부피는 작으며 치밀한 조직의 짙은 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연한 조직인 춘재와 짙은 조직인 추재가 번갈아 만들어지면서 동심원 모양의 태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춘재와 추재를 합하면 나무가 한 해 동안 자란 양이 됩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생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나무의 생장에 관한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테를 분석하는 것을 나이테 연륜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던 당시의 기후가 어떤 조건이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 나이테를 포함한 목재 분석을 통해서 그 나무가 어디서 자라고 있었던 나무라는 원산지 추적도 가능한 여러 가지 활용성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함께 신비로운 현상이 또 하나 있죠. 봄과 여름 내내 푸르렀던 잎들이 가을이 되면서 노랗게 빨갛게 물드는 현상입니다. 곱게 물든 단풍은 봄꽃만큼이나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데요. 가을을 맞아 단풍 든 산을 찾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도심의 공원이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길을 찾아 가을의 정취에 흠뻑 취하기도 하죠. 깊어가는 가을, 단풍을 보며 어떤 이는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기거나 또 어떤 이들은 철학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곱게 물든 나뭇잎을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가을철에 이제 일장이 짧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나무들은 월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잎이 떨어지기 위한 그 분리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성이 됨과 동시에 잎에 남아있던 당류와 같은 양분을 재흡수를 하게 되고요. 카르테노이드하고 안토시아닌이 색깔이 나타나면서 단풍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색소 두 가지의 함량에 따라서 다양한 단풍색들이 수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화려한 색을 뿜어내며 멋진 경관을 펼쳐 보이는 가을나무. 모든 자연이 그렇듯 나무의 세계 또한 알면 알수록 신비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대략 10만 종. 이 나무들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줄기가 높게 자라는 교목,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관목, 줄기가 덩굴로 되는 만목, 겨울에 잎이 전부 떨어지는 낙엽수종과 그렇지 않은 상록수종, 잎이 가늘고 뾰족한 침엽수종과 그에 비해 잎이 넓은 화렵수종 등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신생대의 빙하작용을 받지 않아 풍부한 수종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나무가 자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수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수종으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와 쓰임새가 많아 유용한 나무라는 뜻을 지닌 참나무가 있는데요. 참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는 모두 도토리를 생산하므로 도토리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느티나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과거에는 마을의 정자나무로 많이 이용됐습니다. 특히 소나무와 참나무는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볼 수 있듯 구황식품으로 흉년을 넘기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토리 식품 가공법은 일본에까지 전수될 만큼 참나무 열매는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이용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히는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걸었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관을 짜 장사를 지냈는가 하면 각 가정에서는 솔잎을 모아 땔감으로 썼고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소나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인 금강송은 최고의 건축용 목재로도 꼽힙니다. 곱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공하기도 아주 쉽다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을 들면 이게 동해안 쪽에서 이제 저 태백산 이쪽 동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재의
그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그 막공이 있습니다. 그 수분을 이동하던 그 막공이 있는데 조직에 이 막공이 박테리아에 의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물 속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놓은 목재는 건조하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공성도 좋아집니다. 이러한 것이 아마 금강송이 건축재로 쓰이는데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천년이란 시간도 거뜬히 버텨낼 만큼 단단한 내구성과 탄성을 지닌 우리나라 토종소나무 금강송.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토종소나무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산업용도로 쓰이기 위해 분별 없는 벌채로 송림이 사라졌고 1970년대부터는 산림 녹화 사업의 하나로 생명력이 강한 외래종 리기다 소나무를 곳곳에 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국내의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토종나무 보호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침 옆 교목인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나무로 1920년 영국의 식물학자 윌슨에 의해 처음 발견돼 국제사회에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선정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으나 기후온난화로 분포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리산과 한라산에 이어 몇 해 전에는 속리산에서도 군락 단위의 구상나무가 발견돼 보호받고 있는데요. 크고 빨리 자라는 수입종에 밀려서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점점 제자리를 잃어가는 우리나라 토종나무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립산림과학원. 우리나라 산림과학기술의 핵심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토종나무 보호를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곳 산림유전자원부가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전국에 2천여 헥타르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클론 보존원은 국내에서 가장 크고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선별해 복제목 형태로 관리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클론 보존원에는 금강송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채집한 우수한 품종의 소나무 250그루가 자라고 있는데요. 대부분 수령 40년을 넘긴 소나무로 그 키가 25m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식물유전자은행에는 경제성이 높은 생물유전자원 1007종 1만 5천여 점을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두고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식물의 유전자원 보존에 애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클론 보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한 아주 원천적인 연구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없어지면 또다시 이런 나무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이 클론 보존원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여름 보랏빛 꽃을 피우며 짙은 향을 내뿜는 나무가 있습니다. 꽃과 향이 좋아 관상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나무의 이름은 미스 김 라일락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사연이 있을 것 같죠? 일제강점기 직후죠. 1947년 미군정 당시에 미국 농무성 소속의 엘윈 미드라는 식물 수집가가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 야생에서 자라는 정향나무 종자를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갔어요. 엘윈 미드는 이 정향나무 종자를 유전적으로 개량을 해서 미스 김 라일락이라는 이름의 개량 품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미스 김 라일락의 원종은 우리나라에 있는 정향나무로 해발 1300m 이상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5월에 연보랏빛 탐스런 꽃을 피우며 그윽한 향을 발산합니다. 정향나무는 미국으로 건너가 개량된 품종인 미스 김 라일락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정향나무는 다자랄 경우 그 키가 2m가 넘는 반면 미스킴 라일락은 화분에서 키울 목적으로 개량했기 때문에 키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꽃 모양도 정향나무의 꽃이 미스킴 라일락에 비해 좀 더 크고 화려하며 꽃이 피어있는 기간도 좀 더 긴 편입니다. 미스킴 라일락은 1954년 미국에서 관상용 조경수로 탄생해 현재 세계 라일락 시장에서 가장 널리 거래되는 품종인데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비싼 로열티를 물어가며 역수입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개량된 품종인 이 미스킴 라일락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번성해가고 있는 반면에 그 우리나라 토종인 정향나무는 이 자생지에서마저 그 이유는 뭐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멸종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멸종 위기로 치닫고 있는 정향나무를 정식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김판수 씨의 도전은 이곳 충북 단양의 소백산 기슭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현재 정향나무 약 2만 6천 그루를 비롯해 흰 정향나무와 개회나무, 꽃개회나무, 흰섬개회나무 등 4천 그루를 길러낸 것입니다. 이제 갓 1년이 된 어린 묘목부터 2m 높이로 다 자란 나무까지 모두 김판수 씨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인데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처음 김판수 씨는 야생의 정향나무에서 100여 개의 씨앗을 채취해 땅에 뿌렸습니다. 그중 9개의 씨앗에서 싹이 났는데요. 이후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5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서 씨앗을 얻고 싹을 틔어 묘목으로 가꾸기를 반복해온 것인데요. 결국 처음 100개의 씨앗 중 싹을 틔운 9개 씨앗의 후손들이 자라 지금의 정향나무 농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정향나무 씨앗의 초기 발화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는 30%에 이르고 있고 해발 1300m에서 자라던 정향나무가 지금은 해발 200m에서도 자랄 수 있게 돼 대량 증식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정향나무를 우리 곁으로 가까이 데려온 김판수 씨. 그의 노력이 매년 봄마다 정향나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곳은 서울시 구로구의 한 마을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우뚝 솟은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데요. 이 마을의 명물이자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수 측백나무입니다. 나무의 키는 15m에 이르며 둘레도 한 아름을 넘는 이 나무의 수령은 약 500여 년. 측백나무 중에서는 국내 최고령으로 추정됩니다. 측백나무는 예로부터 그 열매가 불로장생을 준다 하여 귀한 대접을 받아왔는데요. 사당이나 묘지, 사찰, 정원 등에 즐겨 심었습니다. 특히 소나무 다음의 나무라 하여 왕릉에는 소나무를, 왕족의 묘지에는 측백나무를 심기도 했는데요. 이곳의 측백나무 역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나무가 500년이 되었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주민들이 여기서 매년 제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광복 이후에 6.25 전쟁 등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2002년도였던가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다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측백나무 제례를 올리는 날, 마을 주민들이 측백나무 정자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떡이며 과일 등이 올라간 제례상도 차려집니다. 곧이어 의관을 갖춘 마을 어른들이 자리하는데요.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을 불러들이는 강신, 마을의 안녕과 행운을 비는 충문낭독 등 전통적인 제례 방식에 따라 치러집니다. 주화포 개수를 헌상하오니 강림하시어 소양하시옵소서.
500년 이상을 한자리에 서서 이곳 마을 사람들의 삶을 굽어보고 있는 측백나무.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측백나무를 나무 그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 후에 의장님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제를 지낸 이유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도 하고요. 건강도 기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제를 지냈습니다. 아주 소중한 나무죠. 이처럼 때로 나무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인데요. 한편으로는 자연자원 중 인간의 삶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나무와 숲은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농경을 막 시작한 신석기 시대에는 삽과 수레바퀴 등의 농기구를 나무로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나무는 인류의 생활 곳곳에 쓰이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하는 뜻으로 팔만 대장경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도 삼번나무와 돌배나무 등이 쓰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산림보호와 산림제도가 많이 발달한 시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법전율을 통해서 숲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함부로 나무를 벌채하거나 도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도록 법령으로 많이 정비를 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숲들이 많이 보존돼 왔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나라 산림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백두산과 압록강 지역에 목재 수탈이 심각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삽살개와 백두산 호랑이가 멸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내 산림은 한층 더 황폐화되었지만 전후 복구 시기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산림 녹화 사업이 시작됐고 세계 유일의 녹화 성공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산림 환경은 나아졌습니다. 한편 목재는 수종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다양한데요. 우리 선조들은 목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연구해 건축과 토목의 재료로, 펄프 용재로, 가구와 악기 제작 등 다양한 용도로 구분해 이용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도 나무는 중요하게 쓰였는데요. 한옥의 기둥과 보, 석가래 등 용도에 맞는 목재를 선택해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옥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지어져 지금도 남아있는 유서 깊은 궁궐이나 사찰 등도 대부분 목재를 이용해 지어졌습니다. 우선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리고 돌이나 어떤 벽돌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편을 길게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이제 목재가 강도적인 면에서 유리한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또 가공하기가 다른 재료보다가 가공하기가 쉽다는 이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목조 건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철근과 콘크리트 등이 주된 건축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도시화와 산업화, 무분별한 산림 벌채 등으로 온실가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지구 환경이 점차 악화되면서 건축 분야에서 목재가 새롭게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건물입니다.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를 나무로 짓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지만 건물 전체를 목구조로 완공한 사례는 이 건물이 최초인데요. 지상 4층 높이의 면적은 4,500제곱미터 규모로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축미를 뽐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목재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둥을 외부 벽체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고 내부에서도 나무 기둥들이 서 있는 부분들을 드러냈는데요. 이 건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목조 건축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국산 낙엽성 집성재를 가지고 기둥보 구조를 세웠습니다. 이건 이제 한옥에서
보통 짜맞춤 접합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와 달리 우리 경우는 그 철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과 보호에 그 철물을 연결해서 함으로써 지진 규모 6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서 시공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옥 한 채를 지었을 때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44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산림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목재의 탄소 형태로 저장되는데요. 이러한 목재의 탄소 저장 효과는 목재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건축 분야에서 극대화되기 때문에 목조 건물을 지음으로써 기후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다층 목조 건물 완공 기술을 바탕으로 고층 목조 빌딩 건설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목조 건축을 상업용 또는 공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내년에 5층짜리 목조 건물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10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사 시대로부터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세까지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 나무는 오랫동안 인간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특히 취사를 위해서나 주거 난방을 위해서 꼭 필요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 석탄이 등장하고 석유가 생산되면서 나무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일은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버려지는 폐목재와 나무 부산물이 에너지원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폐목재 가공 공장입니다. 공장 안 곳곳에 수북히 쌓인 폐목재들이 보입니다. 모두 쓸모가 없어 버려진 목재들인데요. 건축용 목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뿌리와 가지, 병충해 피해목, 임지 잔재 등 일종의 나무 쓰레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목재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연료로 가공되는데요. 바로 우드칩입니다. 우드칩은 생활계 폐목재나 임지 잔재 폐목재를 연소하기 쉬운 형태로 잘게 부수어서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드칩은 연소되기 쉽게 만든 모양이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비정형의 칩 형태인데요. 여러 곳에서 운반되어 온 폐목재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드칩 생산 공장은 폐목재 입고 후 사람 손에 의한 1차 선별, 파쇄, 기계를 이용한 2차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포크레인으로 폐목재를 들어 올려 파쇄기 안으로 밀어 넣으면 순식간에 폐목재가 잘게 부서져 칩의 형태로 쏟아지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시간당 약 10톤의 우드칩이 만들어집니다. 우드칩은 우드펠릿과 자주 비교되는데요. 우드펠릿에 비해 열량은 낮지만 톱밥을 압축해 성형할 필요가 없고 생산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우드펠릿에 비해 생산 원가가 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드칩은 개발 초기 전용 보일러나 난로의 연료로 쓰여왔는데요. 최근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보내져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폐목재를 잘게 쪼개 만든 우드칩을 이곳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란 생태계의 순환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유기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작물이나 산림 부산물을 비롯해 동물의 배설물, 음식물 찌꺼기처럼 쓰레기로 여겨온 것들이 에너지 자원으로 부활한 셈이죠. 바이오매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식물 자원으로 특히 폐목재를 이용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그중 하나인 우드칩이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일러 내에서 산림 부산물 및 폐가구를 연료한 우드칩을 연소하여 과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전기로 터빈을 돌리고 이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동되고 있는 발전 시설이 보이는데요. 발전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연료가 될 우드칩을 저장하고 이송하는 연료 공급 과정을 거쳐
연소와 열교환을 통한 증기 생산 과정, 전기 터빈에서의 에너지 변환 과정을 통해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21만 톤의 우드칩이 연료로 사용되는데요.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국내 최초 최대 목질계 유동층으로 시간당 30MW를 생산하여 북평공단 및 동해 삼척 일대 가정용 전력으로 공급되어 소비되고 있습니다. 쓸모가 없어 버려졌지만 지구를 살리는 소중한 연료로 재탄생한 폐목재. 이처럼 나무로부터 얻는 혜택은 무궁무진한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간 것이 바이오 부탄올입니다. 바이오 부탄올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추출한 포도당과 박테리아를 이용해 만든 액체 연료로 가솔린과 연료 특성이 유사해 석유계 수송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의 한 에너지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식용 원료가 아닌 폐목재로 바이오 부탄올을 생산하는 데 성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분쇄한 폐목재와 폐농작물을 산과 혼합해 바이오당을 만들고 자체 개발한 고성능 균주가 이를 먹고 배설하는 연속 발효와 분리정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데요. 버려지거나 폐기된 비식용 재료를 사용하는 만큼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나무를 이용해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드는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돼 화제입니다. 100% 나무 성분으로 분리막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 다공성을 부여해서 친환경적이고 고온에서 수축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지의 발화나 폭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제, 활물질, 나노셀룰로스 세 가지 성분만으로 아주 심플하게 전극을 만들어서 훨씬 얇고 가볍게 고용량의 전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해 만든 리튬 이온 전지는 종이약처럼 접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한 데다 기존의 전지보다 3배 이상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리튬 이온 전지 세계 시장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원천 기술의 상용화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이 종이 배터리는 종이약 수준으로 휘거나 접을 수가 있어서 몸에 부착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계 전원이나 전기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짙은 숲향이 가득 풍겨져 올 것 같은 울창한 숲길입니다. 숲길을 타박타박 느리게 걸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 보면 어느새 무거웠던 머리는 가벼워지고 기분은 상쾌해집니다. 나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을이라 그런가 뭐 컬러풀한 게 너무 좋네요. 공기도 맑아서 그런지 기분도 상쾌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았어요.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숲속의 깨끗한 공기 덕분이기도 하지만 나무들이 내뿜는 특별한 물질, 바로 피톤치드의 작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피톤치드는 그리스어로 식물을 뜻하는 피톤과 라틴어로 죽이다라는 뜻을 지닌 치드를 합성한 말로 식물이 분비하는 항균 물질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피톤치드는 식물의 자기 방어와 면역 기능의 핵심을 이룹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에 의존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피톤치드는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등의 침엽수에서 발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별 피톤치드 함량을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특히 편백나무가 가장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하는데요. 그 외 양파나 마늘, 고추냉이 등 향신료로 쓰이는 식물도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내뿜습니다. 이 역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해충이나 포식자를 물리치기 위한 것으로 자기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나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뿜는 물질인 피톤치드가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심폐기능 강화, 살균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연구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피톤치드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한 대학교 내 피톤치드 연구소입니다. 2014년 문을 열어 그동안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연구 성과물로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피톤치드 생산 기술로 잣을 빼고 남는 잣송이 부산물로부터 피톤치드를 추출해내는 기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톤치드를 생산하는 방법은 스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에서 저 전기로를 가지고 그 피톤치드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 공정 방법으로서 아주 그 기초가 되어 있는 방법인데 가장 많은 수요를 올 수 있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생산된 피톤치드의 성분 자체가 가장 효용성이 높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톤치드를 추출할 잣송이 부산물인데요. 그늘에서 건조해 수분 함유량을 20%로 입자는 2에서 4cm 크기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 과정에서 증류가 이루어지는데요. 잣송이 부산물 적당량을 둥근 플라스크에 넣은 뒤 별도의 스팀 장치를 이용해 증류합니다. 이때 증류 온도는 100도 내외로 유지시켜줍니다. 증류는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용액은 비중 차에 의해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되는데 그중 위에 뜬 물질이 피톤치드 오일입니다. 피톤치드 오일의 구성 성분은 추출되는 나무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지겠는데 보통 그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 현재까지로 봐서는 한 50내 60여종의 성분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 성분들마다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그 첫째 기능 자체는 일단 그 다른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를 죽이거나 억제할 수 있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톤치드의 효능이 알려지며 피톤치드 상용화도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 항생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의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불리는 페니실린의 등장 이후 항생제는 질병이나 감염증 해결에 필수적인 약물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항생제 처방을 우려해 천연 항생제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피톤치드를 활용한 천연 항생제 역시 무항생제 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산의 소월길, 덕수궁 돌담을 끼고 걷는 정동길,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풍경뿐 아니라 은행나무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 가스와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을 흡수하는 능력도 뛰어나 도심의 가로수로 제격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인지 현재 서울시의 가로수 중 은행나무가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풍경을 선물하고 공기정화 역할을 해주는 은행나무가 가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도로나 인도 위로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가 터지면서 뿜어내는 악취 때문입니다. 예, 은행나무 등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종자로 자식을 번식을 합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새나 동물 등 포식자로부터 그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매 과육에서 빌로벌이나 은행산 같은 물질을 내서 이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보호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심한 악취를 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왔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식물유전자 성감별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식물유전자 성감별법은 나무의 잎에서 DNA를 추출한 뒤 수나무를 식별할 수 있는 DNA 마커로 분석해 암나무와 수나무를 구별해내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도심에 있는 은행나무의 DNA를 추출해 암수 구분 데이터를 구축한 뒤 은행 열매를 맺는 암나무를 통행이 적은 곳이나 농장으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한편 도로 개설이나 확장 등 각종 공사로 인해 뽑힌 뒤 갈 곳이 없어진 나무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나무고아원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근린공원 같은 이곳을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기 이제 여러 각 군데에서 기증하기도 하고 또 혹시 뭐 개발된다든가 이런 데 필요 없는 나무들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데 또 재심고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 군데서 왔기 때문에 나무고아원이라고 안 했겠나 하는데 경기도 하남시가 지난 2000년에 조성한 나무고아원에는 소나무와 느티나무, 은행나무와 버짐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40종 6천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나무가 있다고 하던데. 예, 이쪽 뒤편에 보이는 제일 큰 수양버들나무. 저게 이곳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보면은 되게 나무가 조금 좀 규모도 있고 또 이렇게 바람 불면 흔들리는 모습이 보기도 좋고 보존이 잘 된 것 같아서 좋아요. 나무 고아원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버드나무는 2001년 11월 줄기가 반쯤 베어진 채로 고사 직전에 이곳에 옮겨졌는데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외과 수술을 받은 뒤 지금은 이곳을 상징하는 나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들이받아 상처 입은 나무, 자연재해로 쓰러진 나무, 도로를 만든다고 건물을 세운다고 뽑힌 나무들. 버려질 위기에 놓였던 나무들이 이곳에 와 상처를 치유받으며 다시 뿌리를 내리고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곳에서도 맑은 공기와 시원한 그늘,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내주며 인간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박고 때마다 꽃을 피우고 잎을 키우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죠.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좋아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쉼터가 아닐까요? 나무는 사람한테 너무나 고마운 존재죠. 힘들 때 그늘도 데워주고 필요할 땐 겨울에는 땔감이 데워주기도 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뭐 먹을 것부터 그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사람한테는 되게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때때로 인간의 이기심은 나무에 해를 끼치기도 했는데요. 지금껏 우리가 나무로부터 얻어온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앞으로도 누릴 수 있으려면 나무의 소중함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